25만 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은는 동사는 2016년 설립되어 하나금융 인수 목적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피합병 회사인 모비스는 2000년 설립되었음. 동사는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대형 과학 프로젝트인 빅사이언스 시설물 제어에 필요한 제어 시스템 및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18년 9월 블록체인 기반한 PEP 광고 플랫폼 및 솔루션 제공을 하는 블록베이스 지분을 획득함. 기업 개요 대시 기초과학 거대 시설물 제어 소프트웨어 및 극한정밀 장비를 전문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에픽스 기반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주요 사업 부문은 가속기, LLRF, 빔9, SSA, 공용제품 등의 제조 및 용역업, 핵융합발전로 제어 시스템, CFS, 시스 등 용역업, 기타 설비 제어 용역업으로 구분됨. 대시 전임상 및 임상시험 대행업, 신약개발 자문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DM 코리아 주를 주요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핵융합, 가속기 등의 수출 호조와 자회사 ADM 코리아의 임상 수주 증가, 신규 스마트 팩토리 부문의 매출 반영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신장 대시 판관비 부담 축소되었으나 원가 구조 저하의 영향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금융자산 평가 손실 반영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ADM 코리아의 임상시험 승인 증가에 따른 관련 수요 지속과 스마트 팩토리 부문의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6월 30일 기준 장마감 모비스의 시가총액은 75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모비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93위입니다. 모비스의 상장 주식수는 3217만 1314주입니다. 모비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모비스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102.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9.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31배, 7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억 원, -13억 원, -4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억 원, -16억 원, -62억 원입니다. 모비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3번지 59%이고 유보율은 651.0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6 더하기 0.5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6.45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